야, 네가 스무 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유진아, 너는 스무 살이 되면 뭐가 하고 싶어? 나는 스무 살로 돌아가면 테슬라 주식을 딱 1,000만 원만 살것 같아. 우리 에레미는 스무 살이 되면 뭐가 하고 싶을까? 적성을 좀 다시 찾아볼까 해요. 이것저것 좀더 많이 해보고 싶다는 거지. 지금은 약간 나이에 그게 있잖아. 사실 아, 부담이 없진 않잖아.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거 하기가. 그치, 완전히 다 엎어버리기에는 약간 아까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아, 수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객님들. 그만해주세요, 지금. 여보세요? 지금 호떡 파시는 거 아니죠? 예은아 있잖아. 너는 만약에 지금 스무 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뭘꼭 하고 싶어? 가출? 외모? 가출이 하고 싶을 것 같아, 스무 살의 예은이는? 난 어쨌든 되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너무 모범생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대학교 생활마저도 모범생처럼 살았던 게 되게 너무 후회가 되고 청소년 때까지 정말 부모님이 하라는 거 해도 정말 상관없는 시절이지만 20대가 되면 사실 어리지만 그래도 성인으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시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막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할수 있는 게 열리는 시기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겁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안 그런 척하면서도 되게 겁을 많이 먹고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할수 있는 것들만 했는데 아, 그 뭔가 좀 울타리라는 거를 도전을 조금 덜 했구나, 너가 느끼기에.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가면서 후회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들이라면 좀 그런 것들이어서 내가 할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할수 없는 건가? 라고 다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지. 할수 있는데 내가 사실은 그런 틀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못했을 수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그치. 너 특히나 또 친구들은 네가 또 모범생처럼 더 살았어가지고 그게 더 아쉽나 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할미가 충고 하나 합니다. 이거는 극한의 컨셉충 부부 컨셉이야, 뭐야? 맞아. 이거를 지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두 분의 영상통화 화면이 이 세로 화면으로다가 크게, 핸드폰 전체에 크게 나갈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게 괜찮으시다는 게 놀랍네요.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정말. 정말 잘 만나셨다. 엄청 간단한 질문이야. 뭐죠? 나 너무 궁금해. 솔빈이랑 준혁 오빠는 지금 만약에 다시 스무 살 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 나는 일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000을 모아서 부동산을 할 거야. 아, 부동산이야? 부동산. 2011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2011년이지. 대박 나. 그럼 코인에 대야지, 코인에. 아니, 나 어떤 코인에? 그치, 난 코인에 부동산 할게. 대야지. 난 부동산. 넌 부동산? 그럼 서준혁 씨는요? 역시 이거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저는 제가 진짜 스무 살때 못했던 거. 뭐? 공부를 좀 해서 사시를 준비하고 사시? 싶어요. 예, 저 검사 되고 싶어요. 지금 부인도 금시가 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시요? 제가 요즘에 뉴스 보면서 검사들 힘이 얼마나 센지 알기 때문에 검사가 돼가지고 조금 권력을 좀 이렇게 만끽하면서 살아보고 싶네요. 되게 의외다, 오빠. 저 공부를 좀 안 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오빠 옛날부터 공부해보고 싶다는 얘기 아, 하더라. 오빠 공부 욕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 공부 욕심 있네요. 그때는 왜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해도 하려면 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치, 그치. 아, 맞아. 훌륭한 대답이었어. 우리 감성과 자본주의를 같이 담은 대답이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분장 열심히 했는데 벌써 끝나요?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유튜버님. 아, 네. 감사, 협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해피 뉴이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고마워. 네, 감자튀김 많이 드시고요. 정민이는 스무 살로 돌아가면 뭐가 하고 싶어? 유럽 배낭여행 가거나 응. 뭔가 미국 여행 되게 장기간으로 가보고 싶어. 장기간 여행이 포인트네. 아무래도 뭔가 짧게 여행을 다니기가 쉬운데 이제 응.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시간을 내는 게 응.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어렸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간다 이런 어, 핑계를 맞아. 대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알바도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되는데 응. 지금은 시간을 뭔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시간이 많을 때 가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돈, 여행 갈 충분한 돈이 있는데 한 달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치, 그치. 돈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맘대로 내 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0살 미스미스가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딱 하나. 쌍꺼풀을 조금 더 빨리 할 거야. 쌍꺼풀 수술을 좀더 빨리 할 거야? 아, 네가 21살 때 했나? 왜그 하루, 왜 1년이라도 앞당기고 싶어? 그거 완전 암흑기잖아, 2년 동안에는. 그지 같았잖아. 아. 고등학생 때 돌아간 다음에는 하루라도 빨리 쌍꺼풀을 한다. 그냥 어려질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쌍수라는 거네? 여보세요? 승우야, 너무 어둡다. 어디야, 너? 지금 스무 살의 승환이가 될수 있어. 그러면은 너는 뭘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 비트코인? 나는 돌아가도 똑같이 할것 같은데, 지금이랑? 똑같이 할것 같아. 뭔가 바꿀 것 같진 않아? 20살이면은 사실 많이 즐기고 놀 때잖아. 근데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그냥 음악 공부하고. 학교 외에도 너가 뭔가 진로를 좀 일찍 정한 거를 향해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치. 다시 가도 그렇게 한 거가 잘한 거 같아가지고, 그럼 그럴 거 같은데? 좋네. 후회 없는 삶이네. 후회 없지. 진영이 잠옷이 충격적이네. 너는 만약에 지금 스무 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스무 살 진영이가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재수요. 재수? 재수가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왜 대학교를 바꾸고 싶어? 그렇다기보다는 공부를 열심히 못했다는 그 생각이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데 그 생각을 좀 없애고 싶어요. 후회 없이 공부해봤다라는 기억을 갖고 싶어요. 그때는 왜 그러면 재수를 했어? 아, 재수를 안 했어, 왜? 고등학교 3학년이 너무 지옥 같았고 그 지옥을 1년 더 견디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생각을 했는데 그 20살에 1년이 별로 큰 1년이 아니더라고요. 1년 되게 빨리 가는 거였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때를 투자해서 지금 약간 남은 후회를 없애고 싶다는 거지.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랬어요? 존댓말하고 그래. 존댓말하면 안 되는 건가? 그냥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돼. 아니야, 다 됐어. 나, 너도 대학 그게 그거였구나. 나도 재수 안 했던 거 약간 후회 있긴 한데. 나도 대학 수능 망했었는데 너랑 똑같이 1년을 더 그거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았어, 진짜. 나도 절대 진짜 절대. 너무 아, 하기 싫었어. 그냥 가는 게 낫지. 나는 절대 후회 안 해. 이랬는데, 약간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안 해본 게 후회가 돼. 그때 아니면 못하잖아. 나는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는 목표가 없었어. 목표 대학하고 목표 전공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가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잡고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누나 진짜 영 선생님 같이 생겼다. So, Jinyoung, how was your day? Tell me. Nothing special. Hi. 안녕하세요. 선민이의 친구 김을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뒤에는 선민이가 선물해준 아, 그렇지. 내가 네, 아시는 선물해줬지, 분 저거.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센스가 너무 좋지. 그렇지. 오빠는 만약에 다시 20살로 돌아간다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이 자본주의의 노예들 지금 몇 번째 비트코인을 얘기하는지 비트코인 몰라. 한천개 사고 싶어. 천 개? 고마워, 오빠. 알겠어, 선민아. 잘 자. 영상 기대할게. 아. Hello, 안녕. 지연이. 야,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20살에 내가 된다면? 내가 해외여행을 좀 늦게 했거든? 약간, 뭔가 그때는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어서, 뭐, 뭔가 국내 여행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무슨 해외야, 막 이러면서 꺾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20살 되면 무조건 해외를 먼저 한번 나가볼 것 같아. 좀, 이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 지금 네가 약간 뒤늦게라도 호주에 나가서 그렇게 오래 있어 보니까 뭔가 이거를 일찍 했으면 좋았겠다 싶어? 외국에서의 삶이 뭔가 한국에서 삶이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좀 일찍 알아서 일찍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 왜냐면 언니랑 상희는 만약에 지금 20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뭘 제일 하고 싶어? 딱 하나만 얘기하면 돼. 나는 해외여행. 해외여행? 배낭여행. 왜? 배낭여행을 20살 때 하고 싶어? 지금 하는 여행이랑 그때 하는 여행이랑 그 체화되는 경험이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맞아. 지금은 여행을 해도 이렇게 마음 깊이 들어오는 게좀 적고,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여행들은 되게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거든. 뭔가 내 삶에 영향을 많이 줘, 그런 것들. 흡수하는 그게 더 다른가? 어릴 때 하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 20대 중반쯤에 여행을 했었는데, 초반쯤에부터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 나도 늦게 시작해가지고 해외여행. 아니, 내가 21살에 갔거든. 유럽 여행이랑 아프리카랑 다. 난 그래서 여행이 먼저 안 떠오른 것 같은데, 나도 여행을 갈것 같아. 해외여행은. 여행? 언니는 근데 20살 하면 돌아가도 다시 여행이야? 언니는 그거 말고 다른 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나는 20대 때다 해본 것 같아. 아, 진짜 다 했어? 근데 나는 유럽 여행을 혼자 갔다 왔잖아. 거의 막두 달간. 그 혼자 가는 여행을 다시 갈것 같아. 아, 20살 되면 다시 또 혼자 떠날 것 같아? 누구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서. 왜 혼자여야 돼? 그때 내가 가기 전이랑 후로 내 한계를 많이 깼거든, 내가. 그거. 뭔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놓이니까 못할 것 같았던 것들을 막다 그걸 깰 수밖에 없잖아. 그걸 지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그거 갔다 와가지고 많이 전후가 많이 달라졌어. 내 자신이. 혁준아. 안녕하십니까? 야, 너는 스무 살이 될수 있어. 그러면 넌뭘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 내가 나 좋다는 여자를 안 만났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을 한번 만나볼 것 같아. 이거 좀 철없는 연애를 못 해본 것 같아. 그 나이를 내가 되게 늦게 첫 연애를 해가지고. 좀 20살 땐좀더 다양하게 만나도 되지 않을까? 경진이. 조용히 해. 너도 해야지. 이렇게 하자. 아유, 귀여워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네. 20살? 20살. 유나. 20살? 나는 유럽 여행을 또 갈래. 아, 유럽 여행? 아, 여행 간다는 애가 진짜 많네. 지금 못 가잖아. 한 달을 못 가잖아. 한 6개월. 나 그리고 그거 하고 싶다. 한몇달 정도 살아보고 싶다. 왜 그렇게 유럽 여행이 20살로 돌아간다면 다시 또 하고 싶은 거야?
지금은 못 가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쨌든 일하니까 갈 수가 없잖아. 시간이 그렇게 나지 절대 날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막 휴가 자체도 없으니 휴가가 없고 프리랜서니까 이런 뭐몇 달을 빠지고 이런 거는 그냥 일을 그만두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냥 꿈을 못 꾸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몇 달을 간다는 것 아, 자체를. 그래? 유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유은이는 어른이 되면 뭐가 제일 하고 싶어? 그래, 알겠어. 유은이 되고 싶대 대답하고 싶지 않구나. 낯가려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은이는. 안녕. 안녕. 아, 진짜 세계로 배낭여행 가봤어. 배낭여행 가봤어? 안 가봤어, 아. 배낭여행. 내 생활반경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것도 그치. 해보고 싶어. 걔 뭔가 지금은 약간 게스트하우스 가서 그러기 쉽지 않으려나, 우리? 안갈것 같고. 아, 일단 안갈것 같아? 왜 안갈것 같아? 친구들이랑 간다고 해도 게스트하우스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좀안 드는 거지, 지금 이 몸으로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현실이 나를 더 짓누르는 것 맞아. 같아. 진짜 근데 이제 여행. 스무 살처럼 돌아가면 할 수도 있겠지. 고마워. 고맙습니다. 인터뷰 스님. 고마워요. 고마워. 응. 나는 뭐 클럽을 더 많이 다닐 것 클럽을 더 많이 갈것 같아? 아니, 내가 25살 때부터 클럽을 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못 갔어. 아, 근데 나도 그렇다. 그치? 클럽을 늦게 가기 시작했어, 약간. 그래서 그때 한 2, 3개월 바짝 다니고 그러고서 뭐 가끔 갔는데 지금 너무 아쉬워. 왜 20살 때부터 그렇게 안 놀았을까? 재밌는데 너무 늦게 시작했고 지금 30이 돼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더못 가고 아, 진짜. 이제 앞으로는 더못갈것 같은 느낌? 나도 이제 30이 되니까. 코로나 터질지 몰랐으니까 여행을 많이 갔을 것 같아. 여행을 갔을 것 같아? 아니면 교환학생이나 좀 밖에서 해외에서 오래 살아볼 수 있는 거? 교환학생을 안 해본 게 아쉬워? 언제든 갈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해버렸네. 아니, 워홀을 한다든지 좀 목적성 없는 그런 여행이나 이런 거? 여행? 아니면 장기 체류. 한심하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더라도 약간 해외에서 집콕하는 게또그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냥 그런 거? 뭔가 한심한 것들을 좀더 해봐도 좋았을 것 같아. 한심한 것들을 좀더 해보고 싶다. 좋다. 됐어, 수지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또 통과인가요? 어떻게 해요? 통과 내일부터 합격. 출근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에 연락 드릴게요. 고마워. 아니야, 고마워. 아,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이렇게 전화 전화 걸고 돌리고 있어? 있지. 너는, 현지야, 너는 네가 만약에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가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아? 놀고 싶어. 다른 애는 막 클럽 가고 싶다는 애도 있었어. 맞아. 약간 그런 데도 가고, 스무 살때 그런 데도 가고 싶고, 스무 살때 저희 엄마 아빠가 막 일찍 들어오라고 약간 이런, 막 늦게까지 못 놀았는데, 그냥 막 클럽도 밤새 놀고 싶고, 약간 좀더 그렇게 늦게까지 놀고 싶은 그런 마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경아. 스무 살로 돌아가면, 그때 빨리 해외를 나갈 것 같아. 아, 해외를 빨리 나갈 것 같아? 왜 그걸 20살 때더 앞당기고 싶어? 약간 워홀을 1년 반 갔을 때 조금 아쉬웠단 말이야. 뭔가 2년 비자였는데 2년을 다 채우고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4학년이 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복학 때문에 이제 1년 반 하고 왔는데 20살 때 간다면 진짜 2년 하고 돌아와도 후회 없을 것 같고 약간 그때 갔으면 더 재밌게 놀았을 것 같아. 언니, 안녕. 언니 너무 귀엽다. 언니 진짜 배 많이 나왔네, 이제? 그치? 우와! 언니 진짜 배 많이 나왔다.
언니가 만약에 20살 때로 돌아가게 되면 언니는 뭘 제일 하고 싶어? 나 20살 때 재수하고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미없는 삶이었는데 해리포터 마지막 권을 재수 끝날 때까지 안 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좀 며칠 실컷 보고 시험 준비를 하든지 뭐든지 할것 같아. 되게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1년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힘든 시간은 아니었었어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엄청 만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막다 그랬는데 되게 밀어놨었거든. 다 근데 미루고 그냥 그 재수 공부에만 엄청 몰두했구나. 그냥 약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밀었었어. 되게 호되게 자기 자신한테 대했었네. 그때 시험 끝났던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노래방도 가고 그냥 놀고 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든지 했을 것 같아. 언니 잘 자고 고마워. 용기 나게 쓸게.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궁금해하면서 DM을 보냈던 게 언니는 20살이 된다면 어떤 게 제일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지인들, 각계각층의 다른 직업군에서 다른 나이대의 다양한 인간상의 모습들이 20살로 지금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면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능성이 많고 무엇이든 할수 있어서 가장 불안하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을 수도 있는 20살인데 제 경험상 여러분의 모든 20살이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게 추억될 수 있기를 아주 진심으로 바랄게요. 20살 축하하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이번엔 여러분 차례. 여러분들은 다시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들이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